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를 경계하는 글귀, 격언이란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격언이란 뭘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격언은 유구한 세월 속에서 얻어진 인생의 교훈을 간결하게 표현한 글귀이다. 이 글귀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인생의 길잡이로 삼을 만한 격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이 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인물들,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유구한 세월 속에서 교훈이 될 만한 것, 그리고 힘이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격언이 된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지요. 기소불욕을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물시어인하라. 네. 이건 이제 옆에 노노라고 써 있는데, 노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기소불욕,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물시어인 할 때, 기는 자기 자신, 기, 여기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 남,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욕 두 글자 해석하면 하고 싶어 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않는다. 파소자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를, 또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기소불욕 한번 볼까요? 뭘까? 자기가 자기가요? 하고 하고 싶어 싶어 하지 하지 않는 않는 것을 것을. 물시어인하라. 시자는 베풀실 또는 시행할 실. 실시한다 이런 말 있죠? 실시는 실제로 시행하는 것. 어짜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베풀지 말아라. 말아라. 이럴 때 물자는 금지사로 쓰인 거예요. 엄모하지 말아라. 됐죠? 그럼 전체 해석 한번 볼까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않는 것을 것을 다른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말아라. 다시 말하면 시키지 말아라. 이게 흔히 집에서 형제 간에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그죠? 형 입장에서 동생을, 누나 입장에서 동생을, 자기가 싫은 일을 꼭 하지요? 시키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부 중에 큰 공부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저 사람도 하기 싫겠지라고 그 사람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을 용서할 서 공부라고 해요. 서공 서. 서 공부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한다면, 충. 내가 남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공부를 서라고 해요. 서 그 충서라는 이두 글자가 충서 공부의 핵심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여기 들은 예문은 서공부예요. 자, 그 다음 공부해 볼게요. 시은, 읽어보세요. 시은. 시은 물 구보하고, 물 구보하고 여인 여인 물 추회하라. 물 추회하라. 네. 원래 토를 더 단다면, 시은, 이어든, 이어든이란 말을 더 넣으면, 시자가 베풀시, 은자는 은혜, 은. 그럼 두 글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은혜를 베푼다. 베푼다. 그러니까 여기 얻은이라는 투를 달면 은혜를 베풀려고. 베풀려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 명심보감에는 토가 이어든이라는 토가 달려 있어요. 그럼 뒤에 보면 여인 뭐예요? 여기 여자는 줄 여자야. 기부, 주다. 인자는 뭘까요?
다른 사람인 남이죠. 남에게 주려 거든 그래서 여인이 얻은 이런 토를 넣는 거죠. 여기 교과서에는 없으니까 시은 물구보 구할구 보는 물 무슨 보일까요? 갚을보 아... 보상할보 보답할보 그럼 구보한 거야? 보답을 구한다. 근데 물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보답을 구하지 말고 그죠? 다 다섯 글자 해석하면 시은 물구보 은혜를 베풀려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됐죠? 여인 물추회하라 추는 이게 무슨 추자일까요? 쫓을 추 회는 뉘우칠 회 그래서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회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따라간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니까 후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추회 그러니까 후회를 추 따라가지 말아라. 여인 다른 사람 남에게 주려거든 후회를 하지 말아라. 근데 주는 게 어려울까? 받는 게 어려울까? 처음에는 언뜻 볼 때는 받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면 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주고 나서 그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은 걸 주면 주고 나서 내가 괜히 서운하고 그죠? 받는 거야 받는 사람이 받기 싫으면 그냥 받아서 주면 되는데 주고 나서 후회해. 나는 그게 꼭 필요하고 나는 소중한 건데 그 사람은 주니까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주고 나서 후회하거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공부예요. 다시 해석해보면 시은 물구보 시은 물구보 은혜를 베풀려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여인 물추회하라 남에게 주었거든 그지? 주었거든 아니면 주려거든 주고 나서 이래되죠. 뉘우침을 추 따라가지 말아라 뉘우치지 말아라 신중하게 주어라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옥불탁이면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인불학이면 부지도라 부지도라 네 옥불탁 탁자는 옆에 구소록변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쪼을 탁자예요. 원래 옥이라는 게 우리 팔찌 뭐 손가락지 이런 것들이 고무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돌덩어리 옥돌이야. 그 옥돌에서 필요한 모양만큼 쪼아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옥은 옥을 쪼아내지 못하면 쪼아내지 않으면 불성기 여기 기자는 그, 팔찌 뭐 이거 반지 이런 것들이야. 기물 기물이라고 하죠. 그릇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옥으로 만든 술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옥팔찌 그다음 옥가락지 뭐 이런 것들이니까 기물이라고 할게요. 기물을 만들 수 없고 그죠? 옥은 쪼아내지 않으면 기물이 만들지 못하고 핵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죠. 사람이 여기 사람은 아까 바로 위에서 말했던 요 다른 사람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불학이면 배우지 못하면 부지도라 도를 알지 못한다. 무슨 도? 사람이 살아갈 길 사람의 위치 그거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죽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무리 예, 저기 옥이 좋다고 해도 그냥 놔두고 있으면 그냥 옥돌이야 옥석이야. 근데 그거를 잘 깎아서
멋진 걸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고 사람도 태어나면 바로 배워야 되는 거지.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도를 알지 못한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년지계는 마겨수곡이요. 십년지계는 마겨수목이요. 종신지계는 마겨수인이라. 네, 여기 보면 새로운 한자는 계획계자예요. 그러면 1년, 10년, 종신. 됐죠? 이렇게 보세요, 문장을. 그 다음에 종신 두 글자는 종자가 마칠 종. 몸이 마친다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네. 자, 1년치계 해석할 수 있죠? 1년의 계획. 10년치계 하면 10년의 계획. 종신지계는 죽을 때까지의 계획. 다시 말하면 평생의 계획은 이렇게 되죠. 마겨는 이 막자가 절대 부정. 그러면 뭐뭐와 같은 것이 없다. 딱 잘라서 이거와 같은 것은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야. 수곡 숫자는 본래는 나무 숫자인데 여기서는 세울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곡 하면 곡식을 심는다. 여수곡 하면 곡식 심는 거와 같다. 곡식을 심는 거 같은 것보다 같은 것이 없다. 곡식 심는 것이 최고다. 그래. 왜? 사람이 살려니까 식량이 먼저 해결돼야 되지. 그 다음에 10년을 내다보면 뭐죠?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제목이 필요해. 그래서 마겨 수목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것이 없고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뭔가? 수인 사람을 심는 거야. 사람을 심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집안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목적이 바로 종신지계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거죠. 특히 이제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자를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지. 자, 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이럴 때 물시 이렇게 읽지 말고 뭐뭐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띄기 때문에 물시어인하라 이렇게 읽으세요. 시은 여기도 시은 물 이렇게 읽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은혜를 베풀려 거든 그러니까 이어튼이라는 토가 생략된 그런 걸로 볼 때 띄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은 물 구보하고 여인 물 추회하라 옥 여기도 주거니까 옥 띄고 읽으세요. 옥 불타기면 불성기요 인 불하기면 부지더라 여기는 부지라고 읽고 옆에는 불성이라고 읽었죠? 왜 그렇죠? 이 아니불자 뒤에 지긋이나 지읒이 따라 붙을 때는 부로 읽어요. 네. 중국 발음은 똑같아요. 뿌질떠, 뿌청 똑같이 읽어요. 1년지계는 마겨수곡이요. 10년지계는 마겨수목이요. 종신지계는 마겨수인이라. 네, 수고 많으셨어요.